아, 지금 이 상태로 이길 수 있을까? 첫판보다 쉽지 않구나. 홍준 선수한테는 참 미안한 그런 거지만 제가 무조건 이기고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아 믿는다. 지성아 믿는다. 마지막 모든 걸 다 불태우셔야 됩니다. 단판 승부입니다. 혹시 스트레미치 괜찮습니까? 아, 네. 아, 노스텝이야? 아씨. 지성이 형, 손 안 보겠다. 이것도 모를 텐데, 어때? 뭉클. 조금 내려. 이렇게, 괜찮아. 자, 숄더. 숄. 이렇게 조금. 그래. 괜찮아. 괜찮아. 고! 엘보 파울입니다. 홍지승의 엘보 파울. 홍지승의 엘보 파울. 자, 홍지승 위기입니다. 지금 손에 힘이 못 들어가. 자, 지금 괜찮아. 팔 상태가 예전 상태 아닌 것 같아요. 죽을 썼어요. 킬러를 쓴 거라. 자, 이 점을 잘 공략을 한다면 박창규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겠고요. 아, 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80점 달리는 홍지승 선수. 화이팅! 끝까지! 홍지승 화이팅! 화이팅! 그대로. 또다시 슬립 아웃입니다. 자, 차라리 스탠드를 미리 진행을 해서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니, 근데, 아니, 박창민님 왜 이렇게 세요? 모르세요. 광주에서 1인자, 1인자. 아, 그래요? 상당히 안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위기를 잘 견뎌야 두 선수 모두 16강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괜찮아. 괜찮아. 미스터. 그거 나와. 미스터. 미스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대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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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신경 없는 부분도 또 이렇게 쉽게 할 뻔했어요. 자, 어우, 괜찮아요. 아, 분위기 펌핑이 너무 많이 됐다.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생각을 비우려고 했습니다.